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아, 이노베이션. 네.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만 7천원에 비중 8%예요. 14만 7천원 비중 8%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비중도 처음에 그래도 다행히도 한번 사신 거예요? 추가 매수 그 두 전에 번이요. 두 번에 갔어요. 두 번이요. 아, 원래 더 4% 정도 사셨나 높았는데. 보네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매수 단가가 좀 많이 높았나 봐요. 맞아요. 네. 이거는 아마 예전에 사셨으면은 2차 전지 쪽 때문에 사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정유업체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본다면 SOIL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사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지금 SOIL도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좀 움직였던 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올라올 때 같이 흐름을 먼저 탔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도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좀 충돌을 하고 있어서 뭐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또 공격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솔직히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근데 요거 오래 걸려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간은 괜찮아요. 네. 지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가격이면 어쨌든 조금 더 일찍 아래쪽에서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있었잖아요. 이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았었던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슬금슬 올라가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뭐 정유 쪽의 이 모멘텀과 그다음에 뭐 2차전지 쪽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2차전지의 모멘텀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최근에 2차전지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지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결국은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 쪽의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그 반사 이익 효과로 반등이 또 나왔던 거고, 이제 목요일 날 로보택시, 뭐 테슬라에 대한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업황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이제 반사익이라든지 어떤 그 이런 일시적인 재료들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SK 이노베이션도 정유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본다면 좀, 좀 길게 보셔야 되고, 2차전지는 단기 쪽으로 보셔야 되니까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이거는 12만 원 위쪽에 있죠. 12만 원은 뭐이 가격 넘어갔을 때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일장에 또 봐야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11만 5천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좀더 나아 보여요. 이왕이면 조금 더 싸게. 그래서 매수는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더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7% 정도 추가하고 아, 싶습니다. 7%요? 네. 7%한 번에 살 필요는 없어요. 뭐 그래서 일단 만약에 떨어지면요. 만약에 12만 원 넘어가잖아요. 뭐 그때 이제 뭐한 번에 7%를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12만 5천 원으로 떨어지잖아요. 뭐 그때는 이제 떨어졌을 때니까 분할로 한두번 정도 나눠서 뭐 3.5%씩 사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눌렸을 때는 두번 나눠서 떨어졌으니까 나눠서 사시고 만약에 올라와서 12만 넘어가면 지금 어쨌든 재료가 조금씩 이제 붙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때 7% 정도 매수 가능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목표 가격은 솔직히 뭐 매수한 가격 15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돼요. 네, 좀 길게 여유 있으시면요. 네. 네, 시간 여유는 있어서 네. 조금 그러면 사놓고 두고 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럼 괜찮습니다. 이거 길게 가져가시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이니까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